사무실 집, 그리고 또 다시 사무실. 어느새 유튜브 시작한 지 3년 차. 나에게 사실 요즘 일 말고 하는 것이라곤 딱히 없다. 일이라도 즐거운 게 어디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취미생활 얘기를 꺼내면 나는 취미가 뭐지? 생각이 들곤 한다. 그렇다고 우울하냐? No! 두꺼운 똥, 얇은 똥. 나는 꽤 긍정적인 편으로 우울할 시간 없이 굉장히 작은 것에 하루 행복을 채운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주변 친구들도 지살기 바빠지고 친구들 모이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더라. 다들 혼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그런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취미라는 것 같은데 막상 취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선뜻 제 취미는 땡땡입니다 랄 게 없다. 저들은 운동이 취미인 헬스인들. 퇴근 후 운동을 다녀오고 다음날 찢어진 근육들이 주는 근육통을 즐기며 좋아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면 더 근육 자극이 오고 어떤 프로틴이 맛있는지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어제 가슴 했는데 근육통 지려. 만져봐. 나는 먹으려고 운동하잖아.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오늘 점심 닭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냉장고에 항상 사다 놓는 프로틴 음료들. 나도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걸 취미라고 하기엔 난 살기 위해 운동을 한다. 취미가 절대 아니다. 이들은 최근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보드를 탄다. 틱택, 택택 모시기를 하면서 깔짝깔짝 하는데 편집자인 저 둘, 제발 팔 다치면 안 돼 하고 있었는데 다치더라. 저런 걸 왜 타지? 타는 이유야. 제가 혼자 있어도 업무 생각을 계속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사서 받아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치. 얼싸. 야 너 타봐. 싫어. 야 너 타봐. 타봐. 야, 빨리 타봐. 넘어지고 멍들고 다치는 취미. 나에게 맞는 취미인 것 같진 않다. 나와 제일 닮은 팀원이다. 무럭무럭 차려렴. 퇴근하면 뭐해? 라는 질문에 나? 밥 먹고 누워있다가 유튜브 보는데? 라는 매니저. 정은아 누워있지 좀 말고 나처럼 그냥 운동 좀 해. 치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도 좋아하는 게 있다. 좋다. 가끔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걷는다고 한다. 저는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다. 인터넷으로 취미를 찾아보면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기는 것. 헬스를 다니거나 저들처럼 보드를 타는 액티비티한 취미생활은 싫고 무언가 배우라는 조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과연 즐거울까? 뭔가 피곤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앞선다. 뭔가 취미라는 게 삶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즐거워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하실까요? 필요한 순간이 오면 즐거운 게 생기면 나 취미 생겼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